의원님들께서 강의중 관계를 협의도 가능하고 아직까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소통을 많이 하시고 특히 원내대표님도 하고 아직까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급분도 하시고 진척도 하셨습니다. 그런 면에서 제가 매우 생각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사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안심관계에 대한 의미를 걱정이 되어서 진심으로 제가 좀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앞으로 당청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저나 우리 당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했고요.